자, 이번 시간에도 칼립소 리듬 계속 하겠습니다. 리듬 한번 쳐볼게요.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다운, 다운, 업, 헛치고, 업, 다운. 자, 오늘 배울 곡은 목로주점입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마디에 세노가 있죠. 기억을 하시고요. 56마디까지 연주를 하신 다음에 달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일곱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시 쭉 가다가 54마디에 투 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다가 있는 57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마디와 마지막 마디에 도도리가 있으니까 두번 반복하시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원래 키가 D 플랫 키입니다. 악보상으로는 D 키로 해놨습니다. 원곡은 D 플랫 키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D 키로 코드를 적어놨습니다. 곡을 연습하기 전에 B 마이너 코드가 나오죠. 이 B 마이너 코드를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곡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코드를 누르면서 다운 스트로크, 코드를 떼면서 업 스트로크. 6번 선과 5번 선은 가급적이면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6번 선과 5번 선을 이렇게 살짝 건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게 되겠죠?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5번 선까지 건드리는 게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에서 가급적이면 네 줄만 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 마이너 코드가 어느 정도 연습이 잘 되시면 앞에 나오는 D 코드와 B 마이너 코드를 번갈아 가면서 바꾼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스트로크라고 바꾸는 것도 잘 되면은 주법을 하면서 바꾼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D 코드와 B 마이너 코드를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전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에서 기본적인 주법하고 약간 다르게 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마디 보시면 4분음표 한번 스트로크하고 4분쉼표 또 4분음표 4분음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에서 스트로크를 하고 둘에 멈추고 셋, 넷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앞에 마디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9마디. 여기 보시면 8분음표와 8분쉼표, 그다음에 점 2분음표 이렇게 나오죠. 8분음표는 짧게 연주를 해야 되니까 하 나할 때 음을 끊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 이렇게요. 그다음에 셋, 넷, 둘, 셋, 넷은 길게 연주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앞에 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8분음표와 8분쉼표 끊는 연습. 앞에 강좌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손목을 빠르게 줄에 이렇게 갖다 대야 됩니다.
팔을 전체를 쓰는 쓰시는 게 아니라 손목만 사용해서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래 마지막 부분, 도돌이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 한 번은 원래 정상적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반복할 때 마지막 네 마디를 페이드아웃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작게요. 그 대신에 마지막 마디는 오음표를 길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곡은 계속 연주되면서 작아지기만 하죠. 라이브에서는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하진 않으니까 짠 하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